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게 더 좋은지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것은 이전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네.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특히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야 할 텐데. 맞습니다. 물을 마시는 건 저렴하게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탈수는 우리 몸에 심각한 증상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이 물 흡수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 그리고 집중력까지 바뀐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성인이라면 하루 평균 최소 91온스, 리터로 보면 2.7리터에서 125온스까지 3.7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갤런으로 따지면 이제 128온스가 1갤런이니까 거의 하루에 1갤런 정도 마시라고 하는데요. 이거 네. 엄청난 양인데. 많죠. 네. 네. 그러니까 1갤런짜리 그 우유 팩을 보면은 이만큼 이만하잖아요. 네, 네, 그 물을 맞아요. 매일 마셔야 된다는 그만큼의 얘기 그만큼의 물을 네, 마시라는 얘기잖아요. 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아무래도 전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근데 물을 마시는 것에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마시잖아요. 네. 뭐 그게 뭐 빨대로 마실 수도 있고 그냥 컵으로 마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감사한 마음으로 마셔야죠. 네. 이 시사주간지 타임이 오늘 아침 건강 섹션에 실은 내용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마시는 게 수분 흡수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왜 아닌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하. 먼저 우리가 물 충분히 마시라고 하면 그 양에만 집중하게 되죠. 네.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몸을 얼마나 하이드레이트, 수분을 흡수시키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왕 마실 거면 수분 흡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을 깨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가 링거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분을. 예. 어떤 네.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물의 양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물을 많이 마실 경우 소변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고 뭐 예를 들어서 2시간에 한 번씩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소변색이 옅어지거나 투명해지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오버하이드레이션 된 상태입니다. 물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빈속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즉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을 먹기 전에 그 사이에 물을 계속 마셔봤자 화장실만 자주 간다는 얘긴데요. 아, 그래요?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음식이나 다른 영양소와 함께 마시지 않고 빈속에다 물을 마시게 되면 소화기관을 그대로 통과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빈속에 물을 마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빈속에 물을 마시는 게 지금 별로다,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참 얘기가 분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면 그럼 식사 전후에 이제 좀 수분을 마셔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어디서는 식사 중간에 또 물 마시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이번에 타임이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오늘 전한 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간 중간 또는 식사 전 그리고 스낵 먹을 때 오히려 물 마시는 게 수분 흡수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밥 먹을 때나 밥 먹을 때 물 마시면 위장에 소화기관 네, 안 좋다고 최대한 예, 물 마시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밥알이 네, 다 이렇게 곤두 선다고 네. 예. 근데 타임은 그 정반대의 내용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 게 그게 수분 흡수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H2O, 물이 체내에 얼마나 흡수돼서 남아있는가를 결정짓는 게 음료수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음료수의 영양소, 그리고 이뇨제 같은 게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분석인데요. 물 같은 경우 아미노산, 지방, 미네랄과 함께 마시면 수분이 체내에 흡수돼 남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이건 특히 운동을 하고 나서 수분 섭취가 보다 필요할 때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소에 따라서 수분 흡수율이 지금 달라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물 말고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음료수가 있습니까? 네. 차라리 그런 것들을 마시는 것이 수분 섭취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연구지진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 스포츠 음료, 우유, 차, 그리고 맥주 등 여기서 어떤 게 수분 섭취에 가장 좋을까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보다 더 좋은 게 많았습니다. 우유, 차,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오히려 물보다 이 수분 흡수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앞서 언급한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요소가 이런 것들에 더 많다는 겁니다. 다만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 물보다 체내 흡수율이 못했고요. 또 라거 맥주의 경우에는 물보다 조금 못했는데 커피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요 어떤 이온 음료를 선전할 때 그 광고 카피가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였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온 음료가. 그리고 이 물 맛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커피 맛이나 우유 맛이나 이런 것은 물 마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별개다.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마시고 뭐 그 외에 이 물을 한 갤런씩 마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또 그게 또 아니라는 또 주장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과학자들마다 이게 뭐 주장하는 게 다 달라서 말인지 좀 저거한데 물 마시지 말고 그러면 우유나 차 오렌지 대신 이걸 마셔라 지금 그 얘기입니까? 네네. 근데 물을 또 버리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다만 거예요? 다만 네. 물을 마실 때 과일과 함께 마신다면 체내 수분 흡수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 후에 이제 목말라서 마시는 경우 이 재미난 조사 결과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네. 스포츠 음료 마시는 것보다 바나나를 먹는 게 오히려 회복에 더 좋다라는 결과도 나와서 눈길을 끕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스포츠 음료 같은 걸 마실 때가 더 도움이 되기도 하지 않아요? 네, 사실 물 많이 마셔라 많이 마셔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긴 하지만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는 아니어도 수시간 운동을 하고 난 후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나트륨, 염분이 소변으로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아하. 그래서 염분 수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건 전문 용어로 저나트륨 혈증인데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평소보다 더 낮아지는데 이럴 경우 체내 전해질 농도가 달라지게 되고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 삼투압 현상이 지속되면서 압력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내 세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붓거나 심할 경우 터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통, 호흡 곤란, 현기증,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호흡 곤란 비롯해서 폐부종, 뇌부종이 발생해서 혼수 상태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섭네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라면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때는 또 영양분이 있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게 안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유튜브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제 그 한국 TV를 보셨나 봐요. 80대 되신 분이 나오셨는데 지난 40년 동안 한 방울도 물을 안 마시고 물 대신 콜라만 드셨는데 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럼 예. 자제분이 아마 콜라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물을 마시는 데 있어서 추천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조금씩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겁니다. 조금씩. 네, 보통 네. 우리가 물 많이 마셔야지 하면 시간 정해놓고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조금씩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신장 과부하를 막을 수 있고요. 하루 종일 체내 수분이 남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가능하면 물도 씹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이번 내용이 물을 마실 때 좀 더 체내 수분이 많이 남도록 효과적으로 마시는 건데 전문가들은 그냥 물 마시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물 많이 마셔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물 조금씩 마시고 또 약간의 음식과 함께 마시는 게 좋다는 점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거 오렌지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마시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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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고 체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특히 찬물 같은 경우 요즘 덥다고 벌컥벌컥 네. 마시면은 그게 네. 또 정말 생명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의 그 고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오동잎 같은 네. 거, 예. 버드나무 잎 띄워주는 거. 이불 하나 띄워서 주었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물도 어쨌든 좀 현명하게 마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걸로 나도 막 물 마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말 저이 정석인 정설이고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붕어라고 부를 정도로 물을 좀 많이 마시는 네, 편인데 많이 예. 박현경 기자가 오늘 전달해 준 정보가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정보 같아요. 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체내에 남아 있는 어. 수분이 얼만큼 남아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네. 마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바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